제3자로 명의이전하면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네네네. 뉴스탁 계약자는 그 사람 명의로 갈 때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안 들어가요. 아, 그럼 생각보다 구대명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개별 예. 넘버하고 그 한번 문의 좀 한번 들어보려고. 아, 구매하시려고요? 예. 차량은 확보가 돼 있어요? 운행 중이에요. 임대 넘버 달고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나와서 개별을 다시려고요? 그렇죠. 뭐 어차피 뭐 요즘 남바값이 얼마나 해서 하나 아, 해서. 차가 몇 톤 몇 년식이죠? 이게 20년식 5톤 프리마요. 5톤 축차. 20년식 5톤 프리마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넘버 가격은 그러면 사장님, 네. 제 차에 이게 달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요? 이전 대행료, 협회비, 넘버 취등록세, 차고지, 한 부대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취득세 뭐 이런 거 들어가, 부대비용 또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왜냐면 그 차는 사장님이 위수탁 계약자잖아요. 네네. 그 차를 다시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는 변경 등록비 15,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아. 취득세는 한번 냈어요, 사장님이. 네네, 그쵸. 제3자로 명의 이전하면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네네네. 위수탁 계약자는 그 사람 명의로 갈 때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안 들어가요. 아, 그럼 생각보다 부대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그게 넘버에 관해서 틀려요. 넘버가 높은 연식에 높은 톤수에 차값이 비싼데 달린 걸 내가 인수받으면 네네. 넘버에 대한 취득록세만 막 2,300이 나와요. 네. 근데 저희가 드리는 거는 이전비가 적게 나오는 거라. 아. 그리고 이제 영업용 보험은 이제 손보사에서 종합보험으로 넣어야 되고. 어차피 지금도 보험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종료하고 나오면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음 먹었을 때 나와서 넘버 다세요, 무조건. 그럼 사장님, 제가 만약 산다고 했을 때 네. 소요가 어떻게 돼요? 시간 소요가? 서류만 들고 딱 오시면 네. 열흘 안에 끝내드려요. 열흘. 아, 열흘 안에?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일은 계속해요. 그럼 넘버 달 때도요? 달 때는 반나절 정도 등록사업소에 만나요. 시흥이나 안산에서. 아, 그래서 예, 그 예. 넘버 반납하고 바로 개별 장착하고 또 일해도 돼요. 아, 한 시간 정도만. 한두 시간 정도만? 네. 등록사업소에서 잠깐 나오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만간 네. 자금을 좀 마련. 예, 예, 제가 명함 하나 남겨놓을게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